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저는 매누아 영성 훈련원장 윤남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적무장 다섯 번째 사단을 내어쫓는 필요 충분 조건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필요 충분 조건이 그 사복음서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사단을 내어쫓는 데도 필요한 조건, 그리고 충분 조건, 이것이 다 맞아야지만 사단이 우리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건드리지만 않으면 돼. 그냥 피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거야. 그냥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살아.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럴수록 더 공격해오고 괴로움을 줍니다. 무지하다는 것도 문제고, 그를 무시해도 안 되고, 무관심도 안 되고, 그냥 안 건드리자. 이러면은 사단이 우리를 피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되게 강아지나 개들도 사람이 막 무서워서 도망가면 더 달려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하고 그냥 살살살살 옆에 지나가면 이것이 될것 같아도 그것은 사단에게 더큰 공격을 받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사단을 쫓아내는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모든 성경에서 사단을 쫓아내는 아주 심플한 방법, 쉬운 방법, 그러면서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단을 쫓아내기 위해서 전초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단을 쫓아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대적하는 것인데, 그럼 무조건 대적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첫 번째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이라는 것이 지금 가장 심플한 그 사단을 쫓아내는 방법인데, 첫째로 먼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 이것이 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단을 대적한다. 그러면 이것은 승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말씀의 떡을 먹고 우리가 영적인 빈혈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단을 우리가 대적할 때, 그때 사단은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그 사단을 쫓아내는 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단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오랫동안 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북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간첩을 파송하고 파견하고 어떻게든지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도록 여태까지 오랜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북에서 내려온 간첩이 누구하고 제일 먼저 접선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나라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접근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은 불순종하는 가운데서 역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한다. 그러면 가장 싫어요. 사단이 이렇게 마음 놓고 놀수 없는 장소가 바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플레이그라운드예요. 그 다음에 순종한 다음에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사단을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옆에다 두고 이름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단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아주 컨프런테이션 하라는, 컨프런트. 되게 우리가 어떤 것을 그 사람을 대면하지 못하잖아요. 슬금슬금 피한다든지 뒤에서 뭐 다른 소리 한다든지 그런 경우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사실 문제가 있으면 그 본인하고 우리가 컨프런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대적하지 않으면 자기가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좀 뭐라고 할까? IQ가 낮다고 그럴까요? 자기가 이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가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나가야 되는 것을 모르는 게 사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피한다든지 도망간다든지 아니면 적당히 건드리지 않는다든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당당하게 대적할 때 사단은 대적할 때 나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단을 내쫓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대적이에요. 대적. 너는 나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나가. 해야 되는데 그 대적하기 전 조건이 뭐냐? 순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이 왜 대적해야 되냐 하면 사단은 자기가 떠날 이유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가 있어서 이 집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전히 쓰레기가 있어요. 그 쓰레기가 있는 상태로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영적 쓰레기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내가 왜이 더러운 집에서 내가 떠나야 되느냐. 네, 예전에도 더러웠고 지금도 더러웠고 옛날에도 성결하지 않았고 지금도 더 음란하고 그런데 사단이 이 좋은 장소를 왜 떠나야 되겠느냐 하면서 떠나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대적하기 전에는 사단은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전이나 아니나 여전히 종교인이고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영적 쓰레기들은 그 집에 있으면서 시궁창 같은 냄새를 피우고 있는데 사단이 왜 떠나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 가장 쉬운 방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미 승리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적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대적하기 전까지는 안 떠난다고 그랬잖아요. 안 떠나는 이유가 환경과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하나도 안 변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노티스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전에 예수님을 믿었는지, 지금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안 믿다가 지금 믿었는지, 믿다가 안 믿었는지, 생활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가 떠나야 될 이유를 모르고, 이렇게 시궁창 내는 쓰레기 나는 여기서 내가 얼마나 살기가 좋은데, 여기서 진을 치자. 그러고 안 떠나는데, 이제 우리가 사단에게 말해야 돼요. 너는 이곳에 있을 곳이 아니다. 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너보다 더 크고 너는 다시는 돌아오지 말고 너는 당연히 떠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장이 해제되고 그리고 그가 실패한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해야 돼요. 대적하면 사단은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단을 대적하기 전에 그 전의 조건이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대적한 후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다른 후반부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성결하고 그리고 거룩해지고 변화되고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고 손을 깨끗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두 마음을 품지 않게 되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오는 sanctification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을 믿어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이제 대적하고 난 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선조건, 이거는 후조건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 가까이 하면서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사실 우리 몸에서 어떤 악을 행하는데 할수 있는 건 손이에요. 네, 뭐 눈으로도 범죄하고 입으로도 범죄하고 하지만 손은 액션,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이 하면 손도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다른 사람을 안아주고 치유해주고 거룩하게 손을 대고 안수도 해주고 이렇게 손이 귀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손이 대부분 악을 범하는 데그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손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빌라도도 자기가 그거를 선포하고 나서 손을 씻었던 거예요. 나는 그것과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손이 그런 죄악과 상관없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손이 깨끗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손도 더러워지고 마음도 더러워지고 그래서 대적하고 난 후에 그후 조건은 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해서 우리가 성결에 이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면 제가 어느 기도회를 인도한다든지 그럴 때 하나님이 여기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안 받으신다고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사단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세상도 있고 또 천국도 있고 두 마음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갈라지면 사랑도 갈라지고 충성도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선 조건은 뭐냐? 선 조건은 순종하고 난 후에 대적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대적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성경에서 필요 충분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적전은 준비할 때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대적하면 본인이 해야 됩니다. 이 대적 선포 기도는 자신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을 얻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 후에는 뭔가 성결, 주님께 가까이 하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이 대적하는 그 필요 충분 조건이 뭘까? 우선은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적하지 않으면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근데 대적을 가운데 두고 전후에 작업이 필요한데 대적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적 후에는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손도 깨끗이 하고 두 마음도 품지 않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지만 이 대적해서 내쫓아버렸을 때 사단이 다시 돌아오지도 않고 또 우리가 그 대적하지 않으면 이 쓰레기같이 시궁창 같은 냄새가 나는 이 불결한 이 교인 집에서 내가 당연히 아직도 머물러야 된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적 전, 대적 후에는 꼭 우리가 충분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대적, 이것은 정말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적하는 것을 옆에서 완성시켜 주는 것은 순종과 성결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요. 이렇게 정말 사단을 우리가 내쫓는 것이 참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것이 뭐냐? 참 순종이 어렵잖아요. 그러나 대적 전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을 했어요. 대적을 했어. 그러나 집안에 여전히 쓰레기가 있으면 그 사단이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내 대적 후에 성결은 정말 이것은 충분한 조건이다. 필요 충분한 조건. 이래서 우리가 사단을 손쉽게 내어쫓을 수 있는데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거지만 아주 우리가 심플리파이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그리고 그 위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성결해야 된다. 이 원리를 여러분 오늘 머릿속에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은 필요한 조건 아니면 충분 조건 중 어디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지요? 그러니까 대적 전에 여러분이 순종이 부족했다 아니면 대적 후에 여러분의 거룩한 생활로 나아가는 이 경건의 훈련이 없었다. 어느 것이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꼭 이해할 것은 거룩하게 됐다고 해서 그리고 충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사단의 공격을 받는 것은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내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이런 여러분을 공격하고 지금까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 사단을 밖으로 내쫓아내는 이 제가 필요 충분 조건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단의 공격은 죽을 때까지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받습니다. 그러나 공격을 받느냐, 아니면 사단이 우리를 포제스, 소유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적한 이후에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진다기 위해서 제가 성령의 은사로 신령한 집 세우기 책을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7단계로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그 길이 이책 안에 들어있고요. 또 동영상에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유나목 북자료실에 들어가면 이 신령한 은사로 성령의 은사로 신령한 집 세우기가 올라가 있습니다. 유나목 목사 저서는 한국에서 7권, 미국에서 3권, 아마존닷컴에서 2권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책들이 재고가 다 떨어지면 그 다음에 다시 재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임파테이션,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이번에 깨끗하게 새로운 책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윤나목 북자료실에 와서 내가 책을 이렇게 신청한다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안심하지 마시고요. 꼭 윤순옥 권사님하고 얘기를 나누고요. 무엇이 더 필요한가 물어보고 전화 가 없다든지 뭐가 없다든지 그런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존닷컴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책을 구하기 어려운 분은 저희에게 구할 수 있는데 대신 포스티지가 4불씩 더 붙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매누아 계절학교를요. 우리가 프리 컨퍼런스 콜을 하려고 했다가 밴드 모임으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라이브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4월 첫 주부터 12주간, 그리고 미국 시간에는 목요일 오후 5시, 이게 서부 시간이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3일 오전 9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회비는 없지만 자원하는 헌금으로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으로 대체해서 해주시면 좋겠고, 한국은 국민은행, 또 물론 우리 은행도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두곳다 괜찮습니다. 미국은 여러분이 저희 주소로 체크를 보내거나 아니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트랜스퍼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옥리@다음넷으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을 초청하는 그 초청 주소를 보내드리겠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30일 전에 해주셔서 첫 강의부터 마지막 강의까지 다 들으셔야 온전하게 여러분이 치유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치유에도 여러 가지 치유가 있잖아요. 내적 치유, 뭐 몸의 치유, 영적 치유, 뭐 그다음 뭐 정신적 치유 여러 가지가 다 있고, 뭐 생활의 치유, 경제의 치유 이런 치유도 많이 있지만 그 치유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거 아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실천적으로 치유를 해주냐, 그리고 그 치유에 필요한 은사들을 어떻게 임파테이션 받는가 하는 것을 라이브로 여러분 같이 공부해 나가겠는데요. 중간에 들어오셔가지고 이해를 하지 못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처음부터 같이 출발하기를 바라고요. 이제 3월 30일 이후에는 이제 초청을 해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단을 쫓아내는 필요충분 조건을 여러분과 나누었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왜 사단을 쫓아내도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전후에 준비 작업이 없기 때문이고, 그 준비 작업이 충실할 때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사단을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내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